서 변호사님, 예.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이 31일 이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이재명하고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 첫 대면이죠. 뭐 감방에 그동안 있었고 감방에서 나온 뒤로 이제 폭로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하고는 뭐 절연하고 지낸 것 같아요. 뭐 전화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31일에 선거법 재판으로 출석을 하면은 유동규 씨는 이재명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 다 까발리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지요? 아마 근데 그 3차 공판이 3차 예. 세 번째 이제 재판이고요. 유동규는 이제 그 증언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안 끝나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31일 날에는 검찰이 이제 유동규 씨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측도 반드시 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음 달 14일, 아, 14일. 4월 14일. 그러니까 유동규만 이제 두번 재판하는 거죠. 검찰하고 이재명. 예. 이렇게 이제 신문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옛날 말에, 원수는 이제 외당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그 둘이가 거의 뭐 원수죠.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그 진검 승부를 펼치는데요. 옛날에 그 우리 이런 말이 고전에 중국의 그 송나라 때요. 경행록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경행록. 예, 있죠. 지금은 이제 그뭐안 전해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 비슷한 요런 데 글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냐면 이제 그 수원, 원수와 원한을 맞결 맺지 마라. 어떤 이제 그 원한, 원수를 맺지 마라. 노봉 협처면, 노, 길로자거든요. 예, 봉 만난다. 만난다. 좁은 곳에서 만나면 난 회피, 피하기 어렵다. 피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원수는 외나무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 말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이제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이게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됐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측근이었고, 원래는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장비잖아. 예. 그 유비, 관우 형님에 대해서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자기 혼자에게 모든 걸 내가 안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주범인 것처럼 떠안았죠. 예, 독박을 쓰려고 마음 먹었죠. 그런데 그 정지상 김용이나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지상이나 김용희도 너에게 그뭐 이야기 다 됐으니까 쓰레기라도 묻고 입어내라. 그럼 이게 빼준다, 전화기 버리라. 예. 이래놓고 이게 그 다음에 나몰라라 예, 했잖아요. 다 나몰라를 해버렸죠. 그리고 근데 그 이재명이는 아예 뭐 측근도 아니면서 완전히 유동규를 이상한 범죄자로 철저하게 무시하고요. 예. 짓밟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급기야 유동규 씨가 근데 김문기 씨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김문기 하고 이제 아주 절친인데 김문기 씨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유동규 본부장이 상당히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폭로전을 펴고 있고 유튜브에도 나가고 이번에 재판에 와가지고 모든 걸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다 증언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그 많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그 카트 둘이 탄 거, 예, 맞아요. 그다음에 요트 있잖아요. 요트도 이게 그 자기는 뭐안 탔죠. 오히려 자기가 근데 250만 원 내 가지고 이재명하고 김문기 씨, 그다음에 수행비서하고 세 명이 탄거 이런 걸 이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골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트를 세 사람이 타면은 또 바다 낚시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 골프도 보통 한 4시간 이상 걸립니다마는 여기서는 탄 사실 자체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 측도. 그러기 부인할 수는 없겠지 뭐. 예,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또 눈을 안 마주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트를 같이 낚시들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뭐 출장을 16번 가고 또 이게 외국 가면 뭐 골프도 한 10번 뭐 이랬는데 수영하는 사람이 한 1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니까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거 근데 그 요트는요. 아니야. 제가 보기에 그거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저도 이제 그 평생 요트 딱한번 타봤거든 부산에서요. 이재명이도 그 요트를 많이 탈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외국 간 데서 요트 타는 게그 여러 환경이나 그게 쉽진 않죠. 따라서 이제 그 아마 골프는 뭐 외국 나서 몇번칠수 있죠. 근데 이거 요트는 아마
저는 한 번 정도에 불과하다. 이래 본다면 그걸 평생 한 번 탄 걸 기억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골프도 이게 2인승 아닙니까? 예. 저는 결국에 그 유동규보다 오히려 이제 김문기 씨가 이재명하고 더 친하다고 봐요. 유동규 씨보다. 예. 왜냐하면 이게 유동규가 뭐 관우고 하지만 이런 게 김문기 씨가 다 했거든요. 예. 김문기 씨가 이제 모든 대면 보고도 7번 이상 다 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군일의 최대 환수 5,500 했다 하잖아요. 예. 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게 김문기 씨고.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할 때 김문기 씨하고 통화도 직접 하고. 통화도 여러 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골프도 유동규 니는 뒤에 혼자 와. 자기가 이제 김문기하고 둘이 그냥 골프를 앞에 2인승이에요. 네. 오히려 이게 유동규는 뒤에 탄 거예요. 이것도 이게 친한 거고. 그 다음에 요트도 유동규 니는 이게 어제 골프 치자니까 타지 마. 김문기하고 이게 두 명 탄 거 아닙니까? 수영비서 빼면.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유동규보다 김문기를 신뢰하고 오히려 이게 더 믿고 친하게 이재명이 지냈다. 이렇게 저는 단언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는 야, 골프를 이게 하루 종일 2인승을 타고 그 다음에 그 요트를 둘이 또 타고 그 다음에 대면 보고를 7번 이상 하고 이런 게 기억 안 나면 앞으로 이게 지도자 그만두라고 제가 직격탄을 날렸죠. 앵커가 놀래가지고 자꾸 이게 앵커가 말을 중단시켜가지고 제가 이게 치매라는 말을 못했는데 아니 옛날에 문재인과 에포지 없으면 몇 줄도 못 읽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별명이 문치매잖아요. 근데 문재인도 옛날 골프 치고 요트 탄 건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도 골프 친 건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보다 기억 못하면 더 치매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자가 국회의원하고 이게 대표하면 되느냐. 이렇게 제가 직격탄을 날렸고요. 예. 저는 지금 이게 유튜브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 정도의 그 정신 치매가 심하면요. 형을 강제입원시킬 게 아니고 이재명이 강제입원시켜서 정신감정 해봐야 된다. 저는 이재명을 강제입원시켜서 정신감정을 해봐야 되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걸 기억 못하면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보다 김문기 씨를 더 신뢰한 것은 김문기 씨는 개발 이런 부분의 전문가 아닙니까? 예. 리모델링 사업을 유동규가 할 때 그 사업을 딴 상대 그 건설사의 부장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 그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동규는 잘 모르고 이 김문기가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전체적인 큰 틀을 짜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나는지 공공환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리도 다 제공한 거 아닙니까? 유동규는 장비지 무슨 머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추진력은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경기도의원 이기인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회도 나왔었죠. 네. 그 사람이 전에 성남시 의원을 했더구만요. 네. 거기서 사진을 또 많이 구해가지고 눈을 안 마주쳤다니까 음식점에서 이렇게 딱 눈 마주치는 거 이재명이가 그걸 또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관련 사진들 뭐 과일 같이 다니면서 고르는 거 이런 사진까지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먼저 이게 제가 먼저 받았는데 성남시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유튜브는 이제 공개하는 게 좀 그래서 아, 예. 자료를 이게 성남시가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이기인 씨는 이제 지금은 경기도의원이고 예, 옛날에 그렇죠. 그 성남시의원인데 예. 요게 검찰에서 다 압수해 간 겁니다. 공무원들이 출장 가면 예. 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출장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도 많이 첨부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성남시 있는 신상진 시장이요. 다한테 제공해 준 거예요. 예. 저도 이게 제보도 이게 공개할까 말까 자문이 왔길래 제가 이제 조금 기다려봐라 검찰에서 곧 공개할 거다. 예. 이랬더니 역시 이제 그 조선일보에 단독 날 때 이기인이가 그 이준석이하고 천하람이하고 하는 게 사이트가 있어요. 야, 거기에 올려놨는데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미 그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데 그 자료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문제죠. 요즘 이게 변호인단도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이고 이런데 그 차분하게 변호를 제대로 못하고 주장하는 것마다 자살골을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괜히 그 눈도 안 마주치다 가가지고 이런데 그 상식밖에 변론을 하다 보니 네.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오히려 여론전에서 이재명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런 게 변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박 11일을 갔는데
눈만 마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변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진들이 많이 이게 공개되고 있는, 워낙 많으니까 사진이, 네. 둘이가 마신 게,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자살골을 넣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핵심은, 제가 보기에 핵심은요, 뭐냐면 이제 그 방송국에서 질문지를 주냐 안 주냐. 네. 이게 그 판사가 가장 중시해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측에서는 옛날처럼 인터뷰 갑자기 하다 보면 질문이 갑자기 물으면 순간 이게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에 그 김영환 도지사하고 이제 토론회 할 때 그 형 강제입원 있잖아요. 네. 그때처럼 이게 그 토론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이게 순간 묻다 보니까 이게 그 틀리게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예. 근데 그 판사가 방송국이 네 군데거든요. 예. 네 군데 그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준지 안 준지 사실 조회를 보냈어요. 아. 이미 그, 근데 그 다 질문지를 주거든요. 당연하죠. 질문지 안 주는 게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이재명 뭐 보좌관이나 다 이게 비서도 봤죠. 예. 그렇다면 이제 옛날에 그 김영환 도지사하고 이제 그 토론할 때 그때 방어 논리가 안 먹히는 거죠. 이번에는 이게 미리 전날에 질문지를 김문기 씨와 관련한 질문지를 미리 줬는데 예. 자기가 볼 때는 이제 그 김문기 씨를 잘 안다고 하면 또 이게 그다음 질문이 그럼 이게 또 왜 초과익 환수를 뺐느냐 마냐 계속 질문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사전 차단을 위해서 아예 김문기 씨를 당시에 몰랐다. 이게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 핵심이고요. 아마 이제 그 답변이 오면 이거는 이제 그 유죄 게임이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 토론에서 이 김영환 당시 후보는 아마 바른미래당 후보였을 겁니다. 예, 이 김영환 후보가 형 강제 입원 문제라든가 이 변호사 사칭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다 지금 발목이 잡혀 있고 김영환 당시 후보는 지금 충북지사로 내려가서 아주 고향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사 되니까 전화도 잘 안 받네. 사람이 뭐 이렇게 높이 되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번에는 선거법 관련 이 재판이니까 이런 문제까지는 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동규 씨는 이 백현동이라든가 유래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됐고 어떤 특혜가 주어졌고 누가 누구가 이렇게 짝짝꿍이 돼갖고 그 해먹은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당장 검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유동규 씨가요. 김문기 안다 모른다 골프나 요트 이거보다요. 오히려 이제 그 백현동 정원이 더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요. 이미 그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고요. 그렇죠. 그건 뭐 누가 보더라. 백현동에 백현동 사업할 때 이제 그 원래 정바울 사장이 아시아 디벨로퍼. 아, 예. 정바울 사장도 이게 혼자서 이게 하기는 어렵다. 분명히 안 해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이제 그 공동으로 예. 우리 대장동도 민간 합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도 민간 합동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바울 사장은 계속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갑자기 김인섭 씨가 들어오면서, 야, 동규야, 이거는 너는 빠지라, 너거. 요거는 내가 다 무이 되겠다. 우리 그 민간으로 내가 다 무이 되겠다, 3천억. 너는 좀 빠지라. 네. 이래가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냥 빠진 거예요. 네. 100% 민간 개발력에 바꾼 거죠. 그 과정을 유동규 씨가 잘 알잖아요. 그걸 이게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이게 백현동 부분도 내가 다 폭로하겠다. 이게 이제 그때 정진상회하고 김인섭 씨가 115번을 통화한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과정을 유동규 씨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유동규 씨가.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오히려 백현동에서 의미 있는 상당히 정원들이 많이 놀 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아무튼 근데 지금 이 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은 재판부가 신속 처리 사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좀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겠어. 선거법 재판은 사안이 좀 명백해서 빨리 끝나면은 뭐 7, 8월 중에는 끝나지 않겠나.
그래서 가을 낙엽 치기 전에 이재명도 끝장이 나는 거나 했더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도 같네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뭐 가능하면 이게 6개월 그 지키겠다고 하겠지만 했지만 네.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검찰의 조서나 그다음에 경찰 조서가 증거 능력이 다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작성한 조서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부동의해 버리면 피고인이 정백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그 직접 진술한 사람을 반드시 그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인이 지금 50명이라 그래요. 그럼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합니까? 지금 이제 그 유동규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뭐 지금 세 번째 재판이니까 예. 첫 증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김문기 부인, 그다음에 김용, 그리고 이제 그 50명인데 이걸 줄이지 않으면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뭐. 측에서 부동의한 게 50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주에 지금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재판도 원래는 이제 뭐 2~3주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은 맞죠. 근데 그 급하다면 일주일에 몇 번씩 또 선거법 할 수는 없으니 다른 재판도 많으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이제 정인을 그대로 다 부른다면 하루에 아무리 많이 해도 2명 이상은 못해요. 오전 오후로 해도 2명 이상은 그러면 이게 그 금에도 50명이면 25번 해야 되잖아요. 격주하다 보면 의외로 이게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측에서 시간을 안 끌려면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 관계없는 정인들도 이게 무조건 부동의해서 끄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김만배하고 우리 그 최윤길 성남시 의장 예. 제가 수원서 재판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정인을 90% 이상 동의를 하고 제가 이제 유동규하고 정영학 남욱 이 사람들에게 정인 부르자 저는 이랬는데 그런데 예. 그 같이 하는 태평양 있잖아요. 예. 태평양에서는 이게 모든 정인이 다 이게 불리하다 따라서 모든 정인을 다 불러버리니까 저희도 지금 이게 재판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재판이 그런데 예. 태평양은 돈을 시간당으로 받거든요. 한 시간에 얼마씩 받으니까 재판 오래 할수록 좋아요. 이미 100억, 몇백억 맡겨놨기 때문에.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1년 이상 하니까 저는 미치겠어요. 제 재판하면서. 네. 지금 이게 이재명 책에서도 보면 이게 50명의 증언 중에 별로 불리하지 않은 것도 네. 오히려 이게 저는 총선 이후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연작전을 펼 수도 있다. 이 점을 이게 그 판사가 좀 신경 써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근데 굳이 피고인이 막 정인 부르겠다, 동의 못 하겠다 하면요, 판사도 이게 좀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31일 재판에서 유동규가 막 증언을 하면은, 유동규도 조금 다혈질인 것 같고, 겉보기에는. 이재명도 그렇게 성미가 느긋한 사람은 못 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또 뭐 삿대질하고 언성 높이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무슨 재판에서도 막 그랬잖아요. 김성태하고 이화영이고 뭐 얼굴 붉히면서 그랬는데 여기서 맞장구 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동규가 제가 보기 온순하던데요. 아, 그래요? 유튜브도 잘 보십시오. 제가 근데 그 정은신문 할 때도 콘솔, 제가 오히려 콘솔이 치지. 유동규가 상당히 외모만 장비지. 아, 그런가? 한양대 성악과 나와가지고. 아. 순수합니다. 아, 성악과 나와 상당히 그 순진하고 순수하고요. 온순해요. 되게 제가 보기에 예술한 사람들 그렇죠. 이러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뭐 기자들이 다 지켜보고 할 테니. 그러고 이제 변호사가 질문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직접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예. 뭐 한 두세 개 정도 물어볼 수는 있는데 판사한테 허락 맞고 그러는데 그 아마 싸움까지 가겠습니까? 그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규도 그 성격이 아주 저는 온순하다 봐요. 이재명이가 비웃음을 날리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든가 뭐 그런 뭐 제스처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겠죠. 무슨 가당차는 소리야 하면서 속으로. 일단 어떤 활극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